뭐라 그러면서요? 짱이지. 가만있어봐. 그럼 내가 이제부터 공식적인 지민이 아빠가 되는 거예요? 와, 이렇게 영광스러울 수가. 아니, 정말 지민이가 내가 아빠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단 말이에요? 야, 참내 이런 귀여운 녀석. 지민이가 아빠가 있길 바라는 줄 몰랐어요. 그런 생각 안 하는 줄 알았어요. 가슴이 아팠어요? 대신 다른 엄마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랑을 줬잖아요. 살아가면서 늘 부족한 게 있게 마련이에요. 건강이 부족한 아이, 먹을 게 부족한 아이, 더 부족한 게 없다는 거에 감사한 법을 가르쳐주면 돼요. 알았어요. 명심할게요. 아, 우리 지금 너무 행복해서 해야 할 일을 잊어버리고 있었어요. 저 내일은 예식장을 결정하도록 해요. 그리고 신혼여행 어디로 갔으면 좋을지 생각해봤어요? 그럴 수 없었어요. 저 평상시에 어디가 가고 싶었어요? 아, 지민이도 데려가요. 아우, 심심해. 태영아, 나 심심해. 아, 심심하면 낮잠이나 자. 아, 그럼 엄마한테 가서 놀다 오든지. 아, 그럼 날 더러 어떡하라고. 그래, 그럼 가 있어. 오늘 일요일이니까 빨리 문 닫고 갈게. 그래, 어. 미령아. 아, 오랜만이다. 어, 나 방송국. 자, 선주야. 놀라지 마. 알았어, 안 놀랄게. 왜? 나 임신했다? 두 달 조금 안 됐어. 어머. 야, 축하해. 정말 축하해. 너무 좋겠다. 어, 너무 좋아. 안 놀랬어? 놀랬지. 그동안 걱정 안 해도 되는데 괜히 걱정한 거 있지. 태영이? 태영이도 물론 좋아하지. 얼마나 좋아하는데. 한 번도 애기 기다린 적은 없었는데 막상 애기가 생기니까 그렇게 좋아하는 거 있지. 내가 속상할까 봐 말 안 했나 봐. 미령아, 내가 한 통 낼게. 너 축하해 줄게. 야, 말로만. 아니야, 정말. 알았어. 너 약속 지킬 거지? 어? 야, 너 빨리 연락해야 돼. 어, 안녕. 아, 선주야. 네 드라마 맨날은 못 보는데 그래도 잘 보고 있어. 알았어. 야, 너 꼭 연락해야 돼. 어, 그래. 어, 늦어서 미안해. 예. 커피숍에 좀 가봐. 반갑지 않은 손님 기다리셔. 누구? 그 아저씨. 아까부터 기다려. 너 언제 들어올지 모른다고 늦는다고 그래도 꼼짝않고 기다린대. 아예 없다고 그러고 피해버리던지. 좋은 소리 하려고 오진 않았을 거 아니야. 내가 너하고 어쩌다가 이런 사이가 됐는지 모르겠다. 지난번엔 내가 좀 너한테 심한 말을 했다마는 따지고 보면은 다 이게 지민이를 위한 거지. 내가 너하고 무슨 감정이 있겠니? 전 더 드릴 말씀 없는데 무슨 일로 오셨어요? 너도 입장이 있으니까 알아볼 때 다 알아봤겠지만은 지민이 상민이 호족에 어울리는 게 그 아무 어려운 문제가 없다.
인지 신고서를 우리가 내기만 하면은 그 다음은 그냥 그게 자동이다. 어? 좀 번거롭다면은 네 호적 등본 떼는 거 정도 되겠지. 상민이하고 너는 참 어리석으냐? 자식을 생각해야 할 거 아니냐? 너들 둘은 말이야, 이 자식을 생각하는 애들이 아니야. 어? 상민이는 너한테 못할 짓 한다고 인지신고서 안 하고, 너는 자식 뺏기는 것 같아서 고집부린다. 이게 지금 말이 되냐? 네가 정말 자식을 생각한다면은 사생활을 만들지 말아야 할 거 아니냐? 지민이한테 호적에 이름만 있는 아빠를 만들어주면 그게 지민이를 위한 걸까요?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. 너 결혼한다며? 네가 혼자 결혼 안 하고 혼자 산다고 할 적에는 내가 호적이라도 올려서 떳떳하게 살게 하려고 했는데 이제 좀 내 생각이 달라졌다. 내가 너한테 사정을 하마. 어? 지민이 우리한테 주고 너는 새 출발해라. 그게 가장 바람직한 일 아니겠니? 응? 아니 그쪽에서도 아들 딸린 며느리는 좋지 않을 거 아니겠냐? 아버님 왜 이러세요? 제발 상관하지 말아주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한다고요. 이거 내가 전에 살던 아파트 판 돈이다. 내 전 재산이다 이게. 내가 돈으로 이러는 거 안 된다는 거 나도 아는 사람이다. 하지만 내 마음을 어떻게 너한테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내가 이러는 거야. 그러니까 그 점을 네가 날 좀 이해를 해달라고. 응? 여자가 이게 혼자 애 낳고 혼자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세상인데 이게. 해준다면 상민이도 얼마나 좋겠냐. 응? 넌 얼마든지 너는 새 출발을 할 수 있... 예, 자영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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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, 아니... 같이 계시지 않으셨어요? 아니, 나갔는데. 안 왔는데요? 이거 저... 자영이한테 좀 전해주시오. 직접 전하세요. 아니 그냥 이 전화기만 하면 돼요. 자. 안 되거든요? 뭔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받아요? 사람이야? 어떻게 이런 짓까지 해? 이게 사람이 할 짓이니? 돈으로 지민을 사겠다는 거야? 무슨 소리야? 침착하게 얘기해. 당신 아버지가 돈을 가지고 왔어.